집이나 가봐. 형수 잘 좀 위로해주고. 알았어. 고맙다, 막내야. 퇴근을 아예 일로 하는구나? 아버님 상태는 좀 어떠셔? 염증 수치가 좀 높아지긴 했는데 괜찮으셔. 아, 그래? 정말 괜찮은 거야? 오빠, 나하고 얘기 좀 하자. 이제 엄마도 집에 들어오셨으니까 세연이 아버님 얘기해. 세연이 아버님 얘기? 세연이 아버님이 오빠 구해주신 얘기하면 엄마 아버지도 세연이 용서해 주실 거야. 세연이 아버지 아니었어 봐. 어쩌면 오빠 지금 이렇게 멀쩡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 서영이하고 난 헤어졌어. 둘이 싫어서 헤어졌어? 그런 건 아니잖아. 서영이가 먼저 원한다면 모를까. 내가 나서서 재결합 시도할 생각 없어. 세연이가 끝까지 등 돌리면 오빠 어쩔 건데? 뭐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오빠, 앞으로 서영이하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려고. 사람 마음이라는 거, 관계라는 거 억지로 만드는 거 아니더라. 선우한테 오빠 의중 듣긴 했는데 진심이구나.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다시 시작한다면 서영이 아버님이 우리 부모님 앞에서 당당하셨으면 좋겠기도 하고. 오빠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구나. 지금은 그래. 네 말대로 내 생명의 은인이신 아버님이 건강하게 일어나시기 바라는 것밖에 아무 생각 없다. 아버님 오래 주무시네요. 언니 벌써 와서 기다리는 줄도 모르시고. 아버지 언제부터 주무셨는데요? 언니 오시기 2시간 전부터요. 그래요? 저거 왜 저래요? 제일 센 걸로 투여했는데 염증 수치가 안 떨어져요. 혈압 조절도 안 되고 백혈구 수치도 안 잡혀요. 아버지. 인투베이션. 뭐해? 인투베이션. 지금 뭐 하는 건데? 기도 사건. 아버지 지금 자체 호흡이 안 돼. 이거 안 하면 아버지 돌아가셔. 아버님.